멍할 뿐이었지. 지금 생각한 만큼 불빛이 나온 것 같아요. 최대한 옷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나머지 불 안 켜신 분들은 그게 문제였을까요? 개인정보로 어필하기. 자,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이두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사는 곳은 양천구 목삼동 쪽에 살고 있습니다. 목동 쪽이라고 하면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나이아가라 호텔. 그리고 혈액형은 B형이고요. 아래 있지 많이 봤어. 키는 180이고요. 군대에서 제스트. 아 이게 출연 계기로 어필하기. 지원 사항에 그 필수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모태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더라고요. 갑자기 반응이 후 보니까 이게 모태솔로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자꾸 이걸 제가 모태솔로이고 이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이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온 김에 내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용기를 내서 나를 보여주자 하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게 됐어요. 지금 뒤에 분 이상형으로 어필하기. 이 외쪽으로는 좀 상관이 없는데 쌍꺼풀 없는 여자를 좋아하긴 합니다. 네. 네. 어우 부실 필요까진. 나만의 것으로 어필하기. 이 스탠드 마이크를 두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노래. 제가 또 노래를 좋아해요. 코인 노래방도 많이 가고 그 버스커버스커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정류장이라는 노래. 되게 떨리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잠시만요. 가사 좀 적어볼게요. 떨리니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꺼졌나요? 가치관으로 어필하기. 내가 못 소린 이유는 선천적, 후천적. 솔직히 선천적은 아니에요. 다 후천적으로 내가 이 성과 이렇게 티키타카가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왔겠죠. 선천적인 문제는 하나 없죠. 후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젠더 이슈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관심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이 말 못하는 부분들을 그동안 말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나가는 방법이 어느 순간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남자 입장에서도 들었을 때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한 증오랑 분노밖에 안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대화를 원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연애는 매일이 설레는 연애, 친구처럼 편안한 연애. 저도 경험은 못 해봤지만 편한 건 언제든지 편할 수 있는데 설레는 건 매일 설렐 수가 없잖아요. 저는 좀 설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연인에게 신중히 해야 할 말은 사랑해 vs 고칠게. 오히려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면은 좀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입버릇처럼 계속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란 말을 더 신중히 할 것 같아요. 가장 연애하고 싶은 순간은 영원한 내 편이 필요한 순간,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 내 편이 필요한 순간은 뭔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것 같고, 아 그리고 뭔가 내가 행복해야 같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인이 생긴다면 가장 해주고 싶은 것. 아, 참 많죠. 근데 가장 해주고 싶은 건 제가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해 본 적이 없어요. 꽃을 선물해 주고 싶다. 이건 아무래도 처음 주다 보면 되게 쑥스럽겠죠. 뭐다 주었다. 제가 또 나이가 27이고 모쏠이라고 하다 보면 아 좀 거리껴지긴 하죠. 좀 저 같아도 좀 이 사람에게 좀 뭔가가 있나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는 저만의 이유로 이렇게 모쏠인 경우도 있는데 좀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뭔가 하자가 있고 결함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왔고 그리고 또 소중한 연인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도 조금 더 용기를 내보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3D 펜을 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걸려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